안녕하세요. 서울숲에서 일하는 독일 플로리스트 마이스터이자 가드너인 박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식물에 물 주는 법에 이은 또 다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인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앞서 우리 온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시할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얘는 온습도계예요. 집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 샵에서 한 몇천 원 주고 구입을 한 거고요.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리고 시간까지 나와 있네요. 요거를 하나 집안에 비치를 하시면은 우리 집에서 온도는 좀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습도는 정말 너무 습해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 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가지고 코피가 날 정도 아니면은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걸 하나 구매하셔서 집에 두시면 집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면 문을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식물을 키울 때도 요걸 하나 준비를 해두시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 구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쾌적한 환경이란 무엇인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정말 가을 온도예요. 그리고 습도는 40에서 60%, 그 다음에 소음은 20에서 30데시벨 정도, 그러니까 카페에서 조곤조곤 이야기 나는 소음이 들리는 정도.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끼는데요. 재밌게도 식물도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 잘 자라는 환경을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식물의 원산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온대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이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저온 건조한 모습을 띄어요. 또 온대 기후의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는 15도에서 23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쾌적한 환경과 맞닿아 있죠. 또 겨울이 되면은 되게 생존 전략을 되게 구체적으로 잡는데요. 특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생애 주기를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자손을 번식하고 그다음에 죽는 거. 봄에서 가을까지. 그래서 1년생 한 해 살이 풀들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빨리 마치고 겨울을 종자의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겨울을 지냈는데 대신에 겨울에 위에 파릇파릇한 그 윗부분 있죠. 줄기랑 이파리들은 잠을 들고 그 다음 뿌리만 생존해 있거나 위에도 나무 부분의 줄기만을 남겨둔 채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겨울을 보내는 과정을 휴면기라고 합니다. 휴면기는 간단히 말해서 식물이 잠을 자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휴면기에는 성장이 점점 느려지다가,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부터죠. 점점 느려지다가 겨울이 되면 완전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물을 마시질 않아요.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휴면기에 접어든 온대산 식물이 있다면은 2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셔도 충분합니다. 온대 기후에 속하는 식물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온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서울숲 같은 경우는 나무도 있고 다양한 꽃과 풀들도 있고요. 아파트 화단에서 자라는 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한 4가지 정도 추려왔어요. 이제 메리골드. 메리골드는 금잔화라고도 하는데 얘가 허브로도 쓰이고 또 꽃이 식용꽃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정말 대표적인 가을꽃이죠. 그 다음에 루드베키아. 루드베키아는 노랑색 꽃잎을 가진 꽃이에요. 그래서 다년생 식물이고 굉장히 잘 자라요. 그 다음 백이롱. 백이롱은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해서 백이롱인데요. 그만큼 꽃이 오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을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도 사실은 얘는 온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대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뭐가 조금 다르냐 해봤더니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습윤합니다. 겨울에 지중해성 기후는 평균 10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되면 거의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10도 정도이기 때문에 휴면기를 들어가지만 위에 파릇파릇한 초록색이 많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고온 건조이기 때문에 거의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들은 여름에도 가뭄에 강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허브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식물인데요. 물을 좀 많이 안 줘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서울숲의 향기정원이라고 있는데 향기정원에는 허브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야외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철이 있잖아요. 서울숲의 허브정원의 장마철은 허브가 정말 다 시들시들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다습한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이제 가을이 오면은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서 푸릇푸릇한 건강한 허브정원이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대기후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기후에서는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예요. 그리고 연중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요. 한 20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험난한 과정이 없어요. 그냥 쭉 따뜻하게 살아가다가 겨울에도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환경이 유지된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꼭꼭꼭 열대기후에서 온 친구들은 겨울에는 집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10도 이하의 환경에선 얘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근처에 대표적인 열대기후 식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봤더니 우리 집들이 선물 그리고 개업 선물로 많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관엽식물이요. 그 관엽식물이 다 열대기후에서 온 식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고무나무도 있고 금전수도 있고 스투키도 있고 산세베리아도 있고 벵갈 고무나무도 있네요. 이러한 식물들은 또 재밌는 게 공기 정화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실내 식물로는 정말 적합하죠. 또 플러스 얘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열대 우림의 아랫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두워요. 위에 부분은 그 10m, 20m짜리 큰 교목들이 햇빛을 다 쬐고 그 아래, 교목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저광량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관엽식물들은 우리 정글에서 되게 작은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광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키우기 정말 최적화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 저광량인 식물을 야외에 두면 어떻게 클까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얘가 잎이 탄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햇빛이 쨍쨍하면 잘 자라지만 햇빛이 탄 문양이 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진 보시면 이 스파티필름은 정말 음지 식물이에요. 햇빛 없는 집안의 거실에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 얘를 햇빛이 쨍쨍한 마당에 놔뒀더니 완전 타서 갈색으로 말려버렸죠. 그래서 관엽식물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직사광선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만약에 밖에다 두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점란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고무나무도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재생은 하기는 힘들 거예요. 오늘 배우셨다시피 식물은 식물마다 원산지가 다르고 또 원산지마다 원하는 자라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신다면 식물을 키우는데 정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온도편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편 햇빛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